맞습니다. 2021년 3월 고2 모의고사고요. 우리는 35, 36, 37 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Academics, politicians, marketers and others. 자, 학문계나 정치인이나 마케터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믹스니까 학자쯤 되겠죠. 그지? 교수님들, 정치인들, 마케터들, 다른 사람들은 have in the past, 과거에는 have debated, 토론해 왔습니다. 뭐를? 여기서 목적어 자리죠.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를 it is ethically correct, 윤리적으로 부사 correct, 올바른지 아닌지를 자, it이 가주어예요. 그럼 뒤에가 진주어죠. To market. 광고를 하는 거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다. 동사입니다.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directly가 부사로서 꾸미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마케팅하는 거야. 누구에게? Young consumers. 어린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은 논쟁해 왔단 말이야. This is also a dilemma. 이것은 또한 딜레마입니다. For 누구에게요? Psychologist, 심리학자에게요. 이 심리학자가 who have questions, 의문시해 왔죠. Whether they ought to help advertisers. 자, 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들이 도와야 하는지 아닌지 누구를 광고주들이 manipulate 이게 이제 조종하다죠. 광고주들이 조종하도록 도와야 하는지 아닌지 이게 준사역 동사죠.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원형이 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조종하는 걸 도와야 하는지 심리학자니까 도와서 아이들을 into는 항상 결과거든요. 아이들을 조종해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하게 하는 거야? Purchasing, 구매하게 하는 거죠. More product they have seen, 그들이 봐왔던 거야. 아이들이 주어입니다. 봐왔다, 동사죠. 이 오형식이에요. 이 무슨 동사죠? 지갑 동사죠. 뭘 봐왔죠? Product죠. 제품을 봤죠. 제품이 뭐 되는 걸 봤죠? 광고 되는 걸 봤죠. 이 두 개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ED를 쓴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없어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지금 생략된 구조입니다. 아이들은 제품이 광고되는 걸 봐왔는데 그 광고된 제품을 더 구매하게 하는 거죠. 광고를 봤기 때문에 더 구매하는 겁니다. Advertisers, 광고주들이 have admitted to, 인정해 왔습니다. Admit to, 인정하다 할 때 얘가 전치사예요. 전치사기 때문에 ing 썼죠. Taking advantage of, 이용해 왔다. 어떤 사실을? The fact that, 다음과 같은 사실,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It is easy, 쉽다. To make children feel. 자, 이 또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만드는 게 쉽다. 뭐를? 이 만들다가 오형식, 사역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낀다 할 때 feel이 원형 부정사가 돼 있는 거야. 아이들을 다음과 같이 느끼게 만드는 게 쉽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야.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느끼게 하냐면 they are loser, 아, 패배자다. If they do not own, own이 소유하다잖아요. The right product,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그 제품, 바로 그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루저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쉽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왔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When products become more popular, 자, 이 제품은 이거 아닙니다. 내신형이기 때문에 바로 4번으로 갑니다. Clever advertising. 그래서 똑똑한 광고는 알려줘요 아이들에게. 자, inform은 사형식이거든요. 알리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IOD 요구조입니다. They will be viewed. 그들은 아이들이 바라봐질 거다. 누구에 의해? 그들의 또래에 의해. 이런 unfavorable way, 호의적이지 우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a loser 이렇게 본단 말이야. If they do not have the product that are advertised, 광고된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playing on their emotional vulnerability. play on 하면 어떤 감정 같은 것을 이용하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적인 취약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광고에서. The constant feelings of.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냐면 inadequateness 이거예요. 불충분함.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죠. 어, 저 아이가 건담 갖고 있는데 나는 건담을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지? 이 불충분함이라는 감정은 뭐에 의해서 야기된 겁니까? Created by advertising. 광고에 의해서 야기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것은 have been suggested. 제시되어 왔습니다. 뭐 한다고? To contribute to. 기여한다고 할 때 contribute to, 기여하다, 공헌하다 인데 이 to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becoming fixated 보이십니까? ing 얘가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children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고에 의해 야기된 이 불충분한 감정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여하는 거죠. 아이가 고정되는 거예요. 뭐에?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인 만족감에 고정되어 있는 거야. 집착을 하는 거죠. 아, 나 만족하고 싶어. 저게 지금 없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뭐에? Fixated with instant gratification. 1번, 2번, 믿음. 어떤 믿음에 고정되어 있냐면 동격의 대시죠. 접속사 대시입니다. Material possession. 물질의 소유가 are important, 중요하구나. 물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고정되게 하는 거에 기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을 다시 보세요. 광고가 아이들을 이용하는가, 그게 도덕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대학 교수든 정치가든 심리학자들, 특히 심리학자들이 고심이 크다 이랬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뭔 얘기냐면 얘네들이 이용해 왔다, 그지? 아이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어법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빈칸 추론은 그 광고가 아이들의 어디를 건드렸냐면 이거요. emotional vulnerability요. 감정적인 뭡니까? 취약성을 건드린 거죠. 내가 루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inadequateness, 불충분함, 즉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다시 적으면 사실은 결핍이란 단어가 deficiency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로 바꿨어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빈칸을 추론해도 이 글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법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넥스트, 다음 지문 볼까요? 자, 36번입니다. Once, 일단 we recognize the first cause issue. 우리가 뭐를 인식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원인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원인을 파악 원인을 잘못 파악한 문제를 인식하면 we see it everywhere. 우리가 원인을 잘못 파악한 그 일들을 도처에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recent long-term study of University of Toronto medical student. 자, 토론토 대학의 의학생들을 장기간 연구한 연구가 conclude that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니까 의대생 중에 회장이죠. 의대생 회장이 live on average 평균 2.4년 덜 오래 살더라는 거야. Other than other medical school graduate. 다른 졸업생들보다 수명이 짧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원인을 잘못 파악한 문제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요겁니다. 소재는 원인을 잘못 파악했어. 그러면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이 자 처음 딱 봤을 때는 at first glance 처음 딱 봤을 때는 this seem to imply that 이것은 내포하다죠.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being a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의대의 회장이 된다는 게 is bad for you 너에게 나쁘다. 수명이 짧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내포하는 것 같단 말이야. Does this mean?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하느냐? 뭐를? You should avoid. 그럼 네가 피해야 된다. Avoid 다음에 ing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ing 쓴 겁니다. Being medical school class present at a cost 하면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뭡니까? 의대의 회장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렇진 않죠. 원인을 잘못 파악했으니까.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거다. Just because being class president. 단지 그 회장이 된다라는 게 is correlated with. 뭐와 상관관계가 있다? Shorter life expectancy. 짧은 수명과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이 사실이 does not mean that. 뭐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어가 되는 구조고 얘가 동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단지 의대 회장이 되는 게 수명이 짧은 거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진 않습니까? It causes shorter life expectancy. 그것이 짧은 수명을 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In fact, 그러면 사실 뭡니까? 사실은 it seems likely that 뭐인 것 같습니까? The sort of person who becomes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의대의 회장이 될 만한 종류의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is extremely, 굉장히 hardworking, 열심히 일하고요, 형용사. serious, 진지하고요, 형용사. ambitious, 야망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this extra stress, 이것이 주는 이 여분의 스트레스, 그리고 1번이죠. and 그리고 the corresponding, 그에 상응하는 이런 뜻이에요. 할 일이 많잖아. 그할 일이 많으니까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사교적인 시간, 노는 시간이 lack, 부족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relaxation time, 휴식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 말입니다. 사람과 교류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하고 이 말입니다. 뭐라기보다는 per se, 있는 그대로 현재 그대로 의대 뭡니까? 회장이 된다라기보다는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휴식 시간과 사교 시간의 부족이 이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contribute to 그래서 단수로 본 거야. 이두 개를 합친 거야. 스트레스와 부족, 시간 부족이 그다음에 뭐에 기여한다? lower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이 낮는 거를 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If so, 그러므로 the real lesson of the study, 이 연구의 진정한 교훈은 뭐다? We should all relax.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약간 쉬어야 된다. 그리고 should not이에요. 그래서 not이 온 겁니다. should not. 뭐 하면 안 된다? let. 이게 사역동사죠. 우리의 일이 take over our lives. take over 하면 차지하다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장악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사교 시간과 뭡니까? 휴식 시간, 스트레스 프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딱 보시면 내신형으로 봤을 때 연결어가 두 개가 왔네요. For example하고 in fact 연결어 두개 왔고요. 나머지는 꼼꼼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7번 가보겠습니다. We commonly argue about the fairness of taxation. 자, 세금 징수예요. taxation, 세금 징수. 자, 우리가 세금을 매긴단 말이야. 그지? 국민들에게 세금을 매길 때왜 매기느냐 이 말이에요. 세금은 어떤 경우에 징수를 한다 이랬는데 요거는 글 들어가기 전에 크게 봤을 때 구조를 조금 보고 갈게요. 세금은 왜 매기냐? 첫 번째 공정함 때문입니다. fairness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는 공정함.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작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작게 거둔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moral judgment예요.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 도덕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시킨다. 요겁니다. 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맨 끝에 raising revenue. revenue가 국가의 수익이에요. 국가의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매긴다. 요 세 가지의 관점을 보고 글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쉽게 글이 풀립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박스로 가볼게요. We commonly, 우리는 흔하게 argue about, 뭐에 대해서 논쟁하냐면 세금 징수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whether this or that tax, 이 세금과 저 세금이 fall on, 부과되느냐, 부과되다, more heavily, 더 많이, 이 부자들에게 더 많이 부과되느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부과되느냐에 대한 논쟁을 한단 말이야. 그지? 하지만, 하지만 네, B예요. 하지만 the expressive dimension of taxation 세금 징수의 표현적인 측면은 어디로 갑니까? 이 공정함에 대한 토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goes beyond about 넘어서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the moral judgment 도덕적인 판단까지 간다는 거죠. Society makes 사회가 하는 주어 동사가 떴으니까 앞에 목적어가 뭡니까? 요 없어지고 얘가 이제 선행사가 되는 거야. 목적격 관계된 명사가 꾸미는 구조야. 사회가 하는 도덕적 판단입니다. 사회가 도덕적 판단을 뭐에 대해서 하냐면 which activity 어떤 활동이 are worthy of honor 영예롭고 recognition 인정받을 만하며 and 그리고 which one 어떤 활동이 활동을 받은 거예요. should be discouraged 낙담되어야 되느냐 저해되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this judgment 이 판단은 explicit 명백해요. 자, 이 명백한 것이 뭐 예를 들어줘야겠죠. 뭐 어떤 경우인데요 이 말입니다. 자, 명백하게 도덕적 판단을 재가지고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경우 이게 뭡니까? 타바코, 담배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카지노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는 사람들에게 장려하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저해하는 행동입니까? 저해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콜드 이거는 뭐라고 보냐면 sin 보이죠? sin 이거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했을 때 신이시여 저희는 죄인들이고 할 때 그게 sin이거든요.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죄악세라고 합니다. 죄악세금. Because 왜냐하면 they seek to discourage 뭐하고자 하는 거야? 저해시키고자 하는 거죠. 낙담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 활동을요. 이 활동은요. considered 뭐라고 여겨지죠? harmful 해롭다라고 여겨지거나 undesirable 바람직 않다고 여겨집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consider 목적어 목적 보호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온 거예요. such taxes 그런 세금을 express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사회적으로 disapproval 불승이라는 거죠. 불인정하는 겁니다. this activity 이 활동을요. 어떻게 불인정하죠? by raising the cost of the engaging in them 그 활동에 관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승시키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들이 얘네들이에요. 타바코, 알코올, 카지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를 든 게 슈거리소다 그지? 그 다음에 카본 에미션 이게 이제 두 번째 예가 되는 겁니다. 자, 당이 많은 탄산음료에 그지? to tax 세금을 매기자는 제한 이렇게 돼. 자, 잠깐만. 세금을 매기자는 세금을 매기자는 이 제한. 그지? 왜냐면 비만을 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비만과 싸우자는 제한이죠. 혹은 탄소의 배출입니다. 이거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자라는 노력의 일환이죠. 이런 제안은 likewise 똑같이 seek to change 뭐를 바꾸고자 하냐면 놈이 기준이죠. 기준을 바꾸고 행동을 뭐 하고자 하는 형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seek 다음에 목적어 to change. 이것도 to shape. 이것도 목적어예요.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이에요. 백멸구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그죠? 그 다음, 도덕적 판단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not all taxes. 모든 세금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정함과 도덕적 판단,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We do not tax income.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뭘 표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냐면, 불승인. Paid employment. 돈 받고 고용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득세라는 게 있죠. 근데 이때 세금을 매기는 거는 뭔가를 불인정하기 때문에 매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Or discourage people.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죠. 사람들이 그 고용, 돈 받는 고용에 관여하는 걸 낙담시키려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Nor 부정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뒤집혀 있는 겁니다. 또한 판매, 일반적인 판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이랬는데 지금 동사를 잘 보세요. Is intended. 이렇게 지금 동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의도된 건 아닙니다. As 뭐로써? Deterrent. 억제책으로서. 억제책으로서 의도된 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억제 할 때 이투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ing가 있죠. Buying things, 물건을 사는 거에 억제책으로서 의도된 건 아닙니다. 판매세, 그지? These are, 이것들은 단지 뭔데요, 그러면? Raising revenue, 수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글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열공하세요.